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볼세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투시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시라고 하면요. 자, 이 카드 뒷면에 어떤 무늬가 있을까요? 자,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이런 투시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미술에서 말한 투시는 이런 거는 아니고요. 자, 사물이든 사람이든 풍경이든 그림을 그릴 때좀더 입체적으로 혹은 공간감이 느껴지도록 그릴 수 있는 미술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기초 도형인 정육면체, 원기둥, 구는 어떻게 투시법을 이용해서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육면체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육면체는 어떻게 그렸죠? 이렇게 Y를 먼저 그렸었죠. 그리고 이 Y로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줬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렸는데도 충분히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리는 거를 한번 잘 보세요. 자, Y는 동일하게 그려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져요. 자, 오잉, 오잉, 오, 뭔가가 다르게 그리죠. 오, 자, 여러분들, 두개다 육면체예요. 그런데 어느 게좀더 진짜 같이 보이세요? 자, 이게 좀더 진짜 같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자, 요거는요. 제가 투시법을 이용해서 그린 육면체입니다. 왜 이렇게 그렸냐고요?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서 볼 때요. 자, 여기 땅이 있고요. 육면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사물을요. 이렇게 정면에서 보는 경우가 있진 않아요. 항상 사물은 여기저기서 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약간 이렇게, 여기가 제 눈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사물을 약간 내려보는 위치로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육면체도 마찬가지로 윗면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자, 요 부분과, 자, 1번, 2번, 2번. 자, 이 부분은 어떤 게내 눈에서 가까운가요? 네, 맞아요. 1번이 제 눈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부분이 바로 여기 부분이고요. 2번 부분이 여기예요. 그래서 내가 가까운 쪽, 여기, 그리고 여기가 가깝고 멀죠. 여기가 가깝고 멀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우리 그렸던 기준선에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멀어지기 때문에 길고 짧게 그려요. 길고 짧게 그렸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나랑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올수록 이 부분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좁게, 넓고 좁게 그려준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 뒷부분 있죠. 뒷부분은, 자, 이 기울기, 요 각도를 한번 볼게요. 요 각도가 이렇게 경사가 생겼다면 이 뒷부분은 약간 경사가 낮아지게 그려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투시법을 더 이용하면요. 우리가 좀더 입체적으로 더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에는 그러면 원기둥을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원기둥 우리가 어떻게 그렸죠? 자, 타원 그려주고 여기 이렇게 직선으로 바로 내려줬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요, 원기둥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바닥이 있어요. 그리고 원기둥 옆에서 볼 때, 이렇게 직육면체로 보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로 옆에서 보는 게 아니고, 살짝 위에서 보는 뷰로 볼게요. 그래야 윗면이 보이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1번, 여기 2번. 어디가 더 나랑 가깝고 어디가 나랑 더 먼가요? 맞아요. 1번이 더 가깝고 2번이 더 조금이라도 멀게 돼요. 그래서, 자, 이 원기둥을 그릴 때요. 사실은 이렇게 그려주고, 이 밑에도 조금 더 과장을 한다면,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와 이거가? 볼게요. 여기에 지금 내 시선이 꽂혔죠? 여기가 나랑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보시면 얘 윗면부터 볼까요? 여기는 이렇게 깊이 동그랗게 파였다면 얘는 약간 원만하게 그렸어요. 그리고 요 옆에도 마찬가지로 얘가 넓죠? 여기가 좁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형태가 좀더 우리가 사실감 있는 표현이 돼요. 어쩔 때는 만화라든지 뭐 다른 그림을 그릴 때 일부러 더 과장해서 이렇게 투시법을 이용하기도 한답니다. 자, 구는 그러면 우리가 투시법을 어떻게 그릴까요? 아, 기쁘게도 구에는 투시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동그랗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투시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시도록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눈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가까운 곳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는 가까운 곳, 여기는 먼 곳이라고 할게요. 자, 투시법은 사물도 되고 풍경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그리고자 하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까운 곳은요, 크게 그려줍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어떻게 그린다고요? 작게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가까운 곳은 길게 그려줍니다. 또 위로 갈수록, 자, 멀어지게 되면 짧게 그려주는 거예요.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는 넓게 그려줍니다. 자, 멀어질수록 좁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크거나 길거나 넓게는 가까운 곳, 작거나 짧거나 좁게는 먼 곳입니다. 이 원리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 육면체, 이런 것도 그릴 때 자동으로 이렇게 선이 가게 돼요. 이제는 저는 뭐 그림을 좀 오래 그려서인지 이렇게 그리지 않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거든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투시를 꼭 기억하시라고 그림을 하나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시 꼭 잊지 말고 그려보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